아, 잠 목소리 들리시죠? 들리면 고개 끄덕끄덕. 예. 자, 그리고 여기 그 PDF 화면 보일 거고 채팅창이랑 이렇게 보일 거고요. 채팅창이 너무 허전한데? 뭐 아무것도 없네. 요청할 것도 없고, 그죠? 예. 궁금한 것도 없고, 뭐 발표할 것도 없고, 응? 아무것도 없네. Nothing이네. 봅시다. 아직 뭐 잠이 덜깬 친구들도 있고. 혹시 내가 발표하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아, 나내거 얘기해. 발표라기보다는 뭐 그냥 내거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 없어요? 준비한 사람 없어요? 하루아침에 바뀌기 쉽지 않죠. 예. 뭐할말 있으면 하겠지. 봅시다. 그러면 오 진성이 그 진성이 자료 그 따로 준비했어요? 공유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찾아줘야 돼요? 공유는 안 했습니다. 공유 지금 안 됩니다. 예, 잠시만요. 너 공유 공유되게 돼 있는데 잠깐만, 내거 일단 꺼볼게요. 예, 공유하기 한번 눌러보세요. 안 돼요? 제가요? 예, 자기가 그 공유 그 항목 있을 거예요. 그거 눌러보세요. 근데 지금 자료가 컴퓨터 안 깔려있는. 자료라니?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없으면 내가 찾아서 올려줘야 되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자료가 지금 없어요? 아니면 내가 자료 컴퓨터에서 지웠습니다. 네? 전송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거 레포트 한거 없어요? 컴퓨터 안 깔려 있습니다. 안이 깔린다고? 컴퓨터를 공유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자기 컴퓨터로 공유하는데 프로그램 필요 없는데 자기 PDF 파일이 있냐고 제출한 거. 잠시만요. 그냥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올릴게. 내가 올리는 게더 빠르겠다. 이거 맞죠? 이거 맞죠? 지성이? 안 뜨는데요. 아, 맞네. 내가 공유를 안 했구나.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예, 해봅시다. 네, 먼저 오늘 그 발표할 주제 보니까요. 나는 무엇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뭐 전체적인 틀은 차이에 대해 가지고 뭔가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차이에 대해서 그런 중심으로 한번 적어봤는데요. 그첫 내용에 나는 무엇인가? 그 부분 보면, 뭐, 일반 사람이나 도인의 죽음을 이런 한자 단어 사용의 차이를 둬가지고, 뭐, 죽을 사 대신에 마칠 종, 이런 걸 써가지고, 네, 표현하는 거 보고, 이런, 동양의 사상?
이런 게 조금 기반이 되어가지고 인물 간 차이를 두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이를 작성했었고요. 그 다음 밑에 2-2의 지구의 구성물질을 보면 이것도 동양이랑 서양에서 이 원소를 규정하는 방식이 차이를 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도 차이를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 부분에서 지구와 도형, 이 부분에서는 또 다양한 형태들의 도형이 존재하고 제가 좋아하는 도형의 이 이유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했고 밑에 사람의 성격에 대응을 해봤습니다. 도형을. 왜냐하면 도형은 또 이게 차이가 있고 모양에 1-첫 페이지 마지막 성격을 대응해가지고 설명해봤고요. 마지막에 네 번째 이렇게 수십억 가지의 생각들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런 차이에 대해 가지고 차이를 인정하되 차별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할 때 지금 이제 그 얘기할 때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들을 얘기했으면 좋겠어.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적었다 이게 아니고 뭐 이거는 이제 보면 알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아까 뭐 지구의 구성물질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좀더왜 이렇게 적었는지 이런 좀더 구체적인 자기 생각들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냥 아, 이래서 이렇게 적었고, 이렇게 적었다. 이거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제 지구와 도형이 있으면, 도형이 자기 좋아하는 도형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도형이 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부분들을, 이거 지금 자기가 쓴거다 설명 안 해도 좋은데, 그러니까 이 중에 막한 꼭지만 잡아서 설명을 해도 상관없는데, 좀 디테일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적은 거는 어차피 내가 업로드를 다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거도 자세하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얘기하면서 하는 거는 뭐냐면 왜 이렇게 적었는지 하고 이좀 구체적인 것들 여기에 뭐 적혀 있거든 아니면 뭐안 적었더라도 좀더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라서 듣고 싶은 거라서 나는 뭐첫 번째 이게 좀 궁금해. 어떤 도형을 좋아하고 그거에 네.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설명했는지 뭐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그런 얘기 좀 듣고 싶네요. 저도 2-3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주관을 투입해서 적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왜 이쪽을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이라는 것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차이를 두니까요. 그게 다르니까 도형을 대응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정육면체를 가장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바닥이 그 다른 도형에 비해가지고 조금 안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바닥에 구애를 받지 않고 근데 여기에 보면 제가 적었던 구의 형태는 조금 바닥이 조금만 기울어진 쪽으로 확 내려가지 않습니까? 바뀐다고 운동을 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구는 환경에 예민하면서 잘 적응하는 사람으로 생각해봤고 이런 제가 좋아하는 정육면체 이런 그런 사각형 모양은 조금 덜 구애를 받고 든든하면서 안정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건 다 긍정적으로 생각한 건데 안 좋게 생각하면 구는 조금 변덕이 심하다 해야 되나 이런 그런 사람의 성격이고 정육면체 같은 거는 조금 보수적인 보수적이라 해야 되나 딱 틀에 갇힌 그런 사람의 성격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정육면체하고 그다음에 구하고 요거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그 성격적인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구하고 그죠? 뭐 정육면체 이두 글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성격적인 측면에서 성격 캐릭터리스틱 측면에서 비교해 봤을 때 군은 어떻다고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예. 그 침침 방향으로 쭉 굴러가는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도형에 비해 가지고요. 아, 다른 도형에 비해서 치우친 방향으로 쭉 굴러가는 성질이 있다? 예, 많이 그게 그렇지 좀 않습니까? 애매하긴 한데, 뭐, 이제, 그죠? 그, 약간은 이제 그런 거죠. 이 균형 잡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밸런스 맞춰지기가 쉽지 않다? 예, 그래서 한쪽으로 계속 굴러간다? 네, 뭐, 예, 그렇게 볼수 있고. 완벽한 구는 그러진 않을 거고. 그죠? 완전한 구는 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진 않을 거고. 그죠? 근데 뭐, 일반적으로 그 정육면체에 비해서는 구는 뭐, 조금만 그, 바닥이나 그 상태에 따라서 기울어짐에 따라서 굉장히 잘 반응하는 거니까 잘 네네네. 반응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얘기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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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죠 이게 이제 일맥상통한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그 환경이나 바닥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센스티브하게 반응하면서 거기에 이제 맞춰서 예 그죠 예 그런 그거고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정육면체는 별로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기의 어떤 이 뚝심 있게 자기만의 이제 특징을 고수하는 뭐 요런 예, 측면으로 이제 봤다는 거죠. 그왜 정육면체를 좋아해요? 일단은 안정적이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가지고요. 네, 이걸 정육면체를 선택했습니다. 아, 원래 자기가 좋아하는 뭐 입체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 원래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이거예요. 성격이 대응했을 때는 정육면체를 가장 좋아하고, 네, 이게 뭐래 제가 도전적인 것보다는 좀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성격이어가지고요. 네, 그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네, 정육면체가 좀 튼튼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정사면체가 더 안정적이지 않나? 이게 좀더 안정적이지 않나? 정사면체가? 근데 또 정육면체는 모든 도형이 통일성이 있어가지고 모든 면이 다. 이것도 통해서 있지 않나? 다 정삼각형들인데. 그 아니 정육면체가 먼저 뭐 이렇게 떠올랐어. 네. 예, 따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정적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정사면체가 훨씬 더 안정적이긴 하거든요. 이제 이 입체들 중에서는. 근데, 뭐, 그 측면에서 이제 안정적이다 플러스, 예, 요게 좀더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안정적인 것 부분과 이 어떤, 그,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각 잡힌, 각 잡히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규모가 있고 틀이 잡히고 예, 그웰 스트럭처들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좋아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거를 이제 택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거 둘다 이제 안정적이긴 한데 요거는 그 안정적인 모양이긴 하지만 이게 그 뭐지 이제 그 미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좀이 끝이 이제 뾰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안그 심적 안정감을 좀안 주거든요 이거는 예, 굉장히 좀 날카롭고 이러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요 부분을 택한 게 예, 자기 성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안정적인 것 플러스 든든한 형태 아, 나 이런 거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도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의 어떤 성격, 성향, 뭐 이제 특징들, 예, 그런 것들과 매치를 시켜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게 맞고 틀리고의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뭐 어디까지나 이거는 예.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도형을 좋아하면 그 도형 또는 어떤 물건을 좋아하면 그거에 대한 이유가 다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고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있지. 예.
자, 아는 사람은 그걸 이제 또 설명을 할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이제 대응하고 적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어떤 활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게 잘안 돼요. 예.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무언가를 알때 그것을 얼마나 좀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아는가, 그리고 본질적으로 아는가, 예,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보통 습자지 지식이잖아요. 얕고 넓은 이런 지식들을 배우는 거고, 근데 우리가 대학교에 왔으면 대학교에서는 좀더이 심도 깊고, 예, 좀 좁을 수, 왜냐하면 깊게 보면 좀 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깊지만 이렇게 좁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보통 보면,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지식을 할때 이런 지식을 예, 요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요즘의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얇지만 넓은 지식을 이렇게 보유하고, 그중에 어떤 특출난 자기 전공 분야나 자기 전문 분야는 굉장히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어떤 트렌드라고 하지? 이제 그거를 이제 요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예. 요런 부분이고. 예,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 다 깊이 알면 좋은데, 예, 그러기에는 우리가 어떤 시간적, 물리적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이렇게 깊게 이렇게 알면 좋아. 그래서 이거 자체가 더 이렇게 깊어지고, 이게 좀더 넓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 더 좋겠지. 예, 뭐 그거는 이제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긴 한데, 예, 그러기는 좀 쉽지는 않고, 그래서 뭐 한 번씩 이렇게, 예,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생각해보고, 예, 논의해보고 이렇게 해보는 거, 예, 이러면서 이제 성장하는 거지. 예.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렇게 해보기 시작하면 계속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물꼬를 한번 터주면 원래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물이 흐르는데 물은 길이 필요하거든요. 물길 따라 흘러요. 길. 그래서 물은 이렇게 가는데 길을 이렇게 내주면 길 따라 또 흐르면서 이렇게 확장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길을 어떻게 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이 어떤 능력적인 거나 이제 물의 양은 많아. 물은 많아. 그래서 어디로든 갈수 있는데, 중요한 건 길이 안 틀어져 있어가지고 어디로 이렇게 길이 안 틀어져 있고 그냥, 예, 그냥 흐르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서 길만 좀 내주면 굉장히 이게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잘 흐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능력은 기본적으로 다 뛰어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거든. 단지 이제 그런 이 길들이 안, 이 없, 안나 있어서, 그런 길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하다가 조금만 이렇게 나 있으면 물이 이렇게 하다가 넘치면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금 이렇게 물꼬만 터주면 굉장히, 예, 잘 흐르더라고. 네, 경험적인, 예,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좋아요. 요 정도까지 하고, 뭐, 다른 것도 하면 좋겠지만. 뭐, 다른 거 혹시 이 중에서 좀더더 딥하게 얘기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선생님?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다른 거는 크게 없는 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또 혹시, 예, 해볼 사람? 이거 편하게 하면 돼요. 그냥 자기 생각 얘기해보고 좀더 이제 딥하게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죠? 이게 만드느라 고생을 좀 많이 했겠지, 그죠? 이거 입체 이 도형들은 좀 만들어 봐야 돼요. 만들어 봐야 여러분들이 인지가 이렇게 되거든. 뭐냐면 그 사람들 중에 이제 공간 지각 능력을 타고 태어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보통 이제 어릴 때막 우리 큐빅이 있죠? 큐빅. 예. 이렇게 막 돌려서 이렇게 맞추는 거. 큐빅 같은 거 이제 안 가르쳐줘도 막잘 맞춰요. 막 그런 애들은 있어. 공간 지각 능력에서 막 입체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진짜 그냥 타고나는 아주 극소수 1%도 안 되는 그런 애들인 거고, 실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 공간지각 능력이 그렇게 뭐확 이렇게 뛰어나게 타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간지각 능력의 이게 갈리는 게 어떻게 되냐면, 어릴 때 그런 이 물건들, 이 입체들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노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지각 능력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디벨롭 되는 건데, 보편적으로는 보면, 이거는 이제 그냥 이 전반적인 그 확률적으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여자애들보다는 남자애들의 공간지각 능력이 좀 대체적으로 더 높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그 원인을 어디다 보면 보통 이제 어릴 때이 가지고 노는 것들의 특징에 따라 좀 있는 것 같아요. 남자애들은 보통 이제 장난감 이렇게 로봇이나 이런 입체적인 물건들을 막 그러니까 분해했다가 합쳤다가 이런 작업을 많이 하거든. 그러면서 이제 공간적인 여자애들은 이제 좀더 정적이면서 예 그래가지고 뭐 소꿉놀이 같은 거 하고 뭐 이제 인형들 만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옷을 입혀.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해서 확실히 좀 갈려요. 갈리면서 이제 컬러풀하고 이런 이제 색감이나 이런 쪽은 여자애들이 강하고 특히나 스토리텔링 뭐 이런 쪽은 확실히 여자애들 또 강해. 왜냐면 그 인형놀이하고 이러면 막 이렇게 그 역할놀이하고 혼자서 막 이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좀 차이들이 있더라고.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거고. 예. 그래서 이거 나는 이거는 이제 뭐 나의 어떤 이 추측컨대 뭐 그렇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팩트 자체는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있진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특히나 이게 이제 그 개별적 타고난 능력은 아니고 후천적으로 학습의 능력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지각 능력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 언어적인 능력이라든지 이거 여자애들은 남자애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뭐 통계적으로 이미 뭐 워낙 그런 쪽에 논문이 많이 나와서 증명이 확실하게 돼 있는 거고 통론인 거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니까 예, 그 언어적으로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릴 때부터. 이거 만드느라고 엄청 고생했거든. 오우씨, 다 만들었네. 5개. 채연아. 네. 예, 눈 마주쳤어요. 예, 자기 한것좀 얘기해 봅시다. 예, 뭐 부분적으로 얘기해도 좋고, 뭐 편하게. 저는 그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내용 중에서 그 동양이랑 서양이 차이점을 그 서양은 그 원소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 같다고 하셨고, 동양은 그 사이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것 같다라는 그 의견을 듣고, 약간 거기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어서 조사를 해서 보니까, 서양은 그 4원소, 불, 공기, 물, 흙으로 지구가 구성된다고 주장하고, 뭐 불은 너무 남성적인 활동성, 뭐 공기는 저런 이렇게 하나하나에 대해 자세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걸 확인했고 조사해서, 그다음에 동양은 그 상생 상극 관계 그런 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고 교수님의 말에 약간 동의를 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을 좀 썼어요. 그 이거 만들면서 느낀 거나 뭐 이런 건 없었어요? 뭐 이렇게 이거 혼자서 다 만들었어요? 네. 시간 엄청 많이 걸렸을 텐데. 네. 근데 이건 왜 이게 똑같지? 20년째. 그거 잘못된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잘못 네. 들어온 것 같은데. 예, 그죠? 정팔면체? 다시 올려도 되나요? 아니,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예, 네. 그죠? 예, 그죠? 20년째. 이 20년째 혼자서 이게 되던가?
조립하는 게? 네. 어떻게 조립했어 이걸? 이 동양과 서양의 이제 관계, 그 지금 이제 그 2주차에 하는 것은 원래 제목 자체가 어디에 와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지. 그러니까 실제 우주가 있고 우리가 사는 지구, 우주, 뭐 은하계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 곳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가 이건 거지. 그죠? 조금 더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어떤 문화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컬처럴 디퍼런스가 확실히 있거든. 동양과 서양은. 예. 그래서 그 관점들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세상을 볼때 동양과 서양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완전 극단적으로 나누, 이분법적으로 나눈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어떤 그 문화적으로 이 토양분,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베이시스, 환경이 주는 것과 그네들의 어떤 이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그런 문화들이 확실히 이제 다른 측면들이 있단 말이지. 관점이라든지 시선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여기는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단 말이지. 특히나 뭐 요즘 그 많이 이슈 되는 것들 보면 그거잖아요. 저기 그 마스크 착용하는 거 보면 그 우리 동양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죠? 뭐 그렇게 그렇게 거부 반응 없고 특히나 이제 뭐 강제적으로 뭐 이렇게 국가에서 얘기하면 대부분 다 이제 동참하려고 많이 하고 근데 서양 같은 경우는 안 그러죠. 막 그거 싫다고 이러면서 막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구장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이제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고 예. 그죠? 그네들의 문화와 이 특성에서 있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뭐 동양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이제 관계 중시해서 서로 간에, 그러니까, 예, 그 피해를 덜 줄이고,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이렇게 자유가 이제 조금 제한되더라도. 그렇지만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워낙에 이제 그 자유,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예, 그게 우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는 거고.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남한테 피해를 주느냐 마느냐에 볼 때도 이제 정도의 차이가 좀 있는 거라서 뭐 마스크 안 낀다고 해서 남한테 크게 피해를 준다 뭐 이런 부분은 또 애매함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물론 안 끼는 것보다는 끼는 게 확률적으로 예, 좀더이 전파력을 감소시키고 이런 부분은 확실히 분명히 있겠지만 예,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 어떤 세상을 이해하는데 그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용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성 요소. 그거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부터 왜냐면 이런 것들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 구성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 가지고 그것들로부터 예 다른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형성이 되는 거라서 이것들에 대한 이해들이 좀 되면 좀더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용이할 수 있다. 예, 그죠? 이 물론 서양 같은 경우도 그 실제적으로 이 관계성을 이렇게 봐요. 그래서 수승화강 이렇게 뭐해 가지고 실제 저기 그 자료에 보면 이렇게 해 가지고 위에 이제 뭐 물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사원소설 보면 그렇게 이렇게 그려져 있단 말이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네들도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이제 하는데 어디에 좀더이 집중하느냐, 좀더 무게를 주느냐, 웨팅을 주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확실히. 예, 그죠? 예, 뭐 동양은 정말 이제 개인적이라서 그냥 인디비주얼 자체만 이렇게 본다. 아니면 그 동양 뭐 전체만 보고 개인은 거의 무시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 예,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다루는데 공존하는데 여기에 좀더 힘이 실린다. 여기가 좀더 힘이 실린다. 요 차인 거지.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거 보는 거고 어디 갔지? 아, 채은이. 예, 그죠. 채은이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 어떤 성격이나 성향적인 매칭 시킨 것 중에 예, 그죠? 뭐 동양 오행이든 서양 욕이든 예. 어떤 게좀 공감이 갔어요? 이 어떤 뭐 부분적으로 뭐
이 매칭을 시키는 것들 중에서 자기가 특별히 느끼기 와닿은 거다. 예를 들면 불어 남성적인 활동, 아 이거는 좀 맞는 말을 갖고,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거 자기가 생각할 때 다, 다 맞는 것 같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거는 좀 그런 것 같다 이런 거. 여기에 적지는 않았는데, 적지 않고 그냥 보고 지나간 거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긴 하는데, 그 동양에서 상생관계에 상생관계. 대해 설명하는 거 보고, 그냥 뭐라 해요? 약간 새로웠다? 아, 새로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행간의 상생 상극관계. 아, 요게 이제 나름 좀 아이템적으로 좀 괜찮아 보였다. 좀 신선했다. 그렇죠. 맞아. 이 다섯 개 간에 이 얽히고 설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걸로 통해 가지고 원래 그 동양사상의 그 밑바탕은 음양, 음과 양이 있고,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이렇게 바꿔서 하면 남자와 여자가 있고 음양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음양을 바탕으로 해서 오행이 있지. 다섯 개이 물질들 또는 뭐 성질들 이렇게 오행이 있고, 그래서 음양 오행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음양으로부터 해서 파생돼서 음양이 있고, 그걸 다시 쪼개가지고 또네개 분류로 음과 양도 뭐 강하고 약한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원래 사상의학도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이분법적으로 다시 두 개씩 이렇게 또 쪼개가지고 하면 팔, 그리고 팔괘, 그 다음에 뭐 16, 뭐 32, 64 이렇게 가면서 그게 실제적으로 그 역학, 그러니까 주역인 거지. 그래서 그 역학으로 이제 발전해서 우리가 보통 점보로 다니면, 그러니까 동양 철학관 같은 데 이렇게 가면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보통 거기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거든. 그래서 오행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여기서 오행을 어디에 매칭을 시키냐면, 그 우리 지구 밖에 있는 이 행성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랑 매치를 시켜서 그것들의 기운을, 영향력을 가지고 거기에서 반응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제적으로는 반응 이론으로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 건데, 기본적인 과학적 설득력은 좀 있어요. 왜냐면 그 역학 같은 경우는 그 지극히 통계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 그게 굉장히 그때 당시에 이제 왕,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어떤 통계적 자료가 굉장히 많이 모여서, 그래서 탄탄하게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그러니까 그게 막 어디 막 하늘에서 뚝 떨어지 이런 게 아니고, 통계 역학으로 이렇게 보면 되고, 그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그 행성들의 어떤 기운들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태어날 때 뭐 물의 기운이 강하네, 뭐 불의 기운이 강하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목의 기운이 강하네, 뭐 이렇게 이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름도 장그 성명하게 해가지고 이름도 짓고, 그래가지고 뭐 내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이렇게 공부해 보면 실제적으로 그 나름의 그 논리 체계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 자연과학적으로 보면 그거지.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죠? 뭐다한 얘기지만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 질량을 가진 놈들은 이 에너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것들은 인력과 청력이 있단 말이지. 땡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것들 사이에서 이제 관계를 가진 놈. 그러니까 우리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싫은 사람, 배척하게 되는 사람도 있다고. 나도 모르게. 네, 그거를 이제 기운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이쪽에 역학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게 나랑 뭐 궁합이 맞는, 그러니까 그게 맞으면 이렇게 좀 땡기고, 이게 그 기운이 안 맞으면 이렇게 배척하게 되고, 이게 상극이냐 상생이냐 뭐 이런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 과학적으로는 이제 그건 거지. 질량을 가진 것들, 그리고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그 힘은 더 커지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구 주변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달,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토성, 뭐 금성, 수성, 뭐 이런 것들, 그것들이 분명히 영향을 주는 건 맞거든요. 예. 그리고 그 영향을 받고 이런 거고, 그래서 그 기운이 강할 때 태어나고, 그 기운, 그런 거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이론 자체는 설득력은 좀 있어요. 이게 뭐100%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고, 어차피 이제 통계 역학이라서, 통계로 만들어진 역학에서 통계라는 건 어떤 그러한 경향이 강하더라 약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100% 맞다 틀렸다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든 거고. 내가 판단할 때는 이제 좀 그런 측면으로 이제 보는 거고, 이것도 내 얘기가 다 맞다 이런 얘기 아니고, 그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내가 조금 깊이까지는 아닌데 나름 다 건드려 봤어요. 다 이렇게 봤는데 나름 설득력은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같이 돌아가거든요. 동영상의 음양 오행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역 역학이라든지, 성명학이라든지, 이거 음나 그런 것들이 싹다다 같이 어울려서 이제 하나로부터 쭉 출발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각각 이렇게 보면 나름 그런 설득력들은 가지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예, 나름 그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내가 방향성을 잡거나 이러기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를 그 성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비유하거든요. 이제 아 나는 뭐그어 불의 기운이 강해서,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그 해가지고 이 불같이 성격이 이제 강해서 이제 확 갑자기 이렇게 막 성도 잘 나고 막 그런 이거죠. 그 약간 다혈질적이고 뭐 이런 사람들, 그죠? 팍그 이렇게 그런 사람들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화의 기운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아좀그 화를 좀 다스려야 될 때는 좀 화를 다스리고, 그 화를 좀 활용해야 될 때는 또 활용하고, 왜냐면 그거를 장점과 단점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왜냐면 그거를 그 그렇잖아요. 불을 써야 될때 쓰면 장점인 거고, 불을 안 써야 될때 하면 단점인 거고. 그러니까 불은 뭐 요리하거나 뭐 이런 거 이렇게 할때 따뜻하게 할때 쓰면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근데 불을 뭐불 내는 데 쓰고 뭐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뭐 죽이고 다 태워 이렇게 해가지고 안 좋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건 거라고. 세상에 어떤 것도 장점과 단점은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장단점은 다 이렇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 양면처럼 같은 거지. 이거 어떻게 쓰이나의 문제인 거지. 폭탄도 어디에 쓰이나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 거지, 폭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도 어디에서 쓰이나에 따라서 아 이게 빛이 나고 어디가 빛을 잃고, 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체가 못났다거나 여러분들 자체가 뭐 어떤 뛰어나 이런 건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요런,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걸 많이 하는 이유가 그 혈액형 별뭐 성격 분류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좀더 효율적으로 대하고 싶어서 자꾸 분류를 하는 거거든. 얘는 A형이니까, 예, 원래 보통 A형은 뭐 소심하고 뭐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런 친구 좀더 이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좀 편하거든.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대하기 편하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지. 그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 왜냐면 그 원래는 그런 선입견들이 없는 게더 좋아요, 실제적으로는. 근데 그러면 피곤하지. 예. 항상 이제 약간 좀 긴장하면서 대하거나 뭐 이렇게 약간 신경 쓰면서 대해야 되잖아. 피곤하지. 그러니까 얘는 어떤 이런 성향에다 딱 이렇게 못 박아 놓으면 대하기 편하지. 예, 그것만 벗어나는 것만 좀 주의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틀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편하게 좀 에너지를 덜 소모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자연적으로.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그런 요런 흐름들을 좀 알고 있으면 훨씬 더좀 효율적이지. 그래서 자꾸 이론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론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남 설득하려고 만드는 거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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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이런 이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뭐그 이론이 없다고 그 일이 안 일어나나? 일어나지. 뭐 자연과학에 있는 이론이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없다고 그 일어나는 게안 일어나고 뭐 그러지는 않잖아. 단지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이론이 맞느냐 틀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그거 그냥 이미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인슈타인 이전에도 일어났던 일이고 아인슈타인 이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죠? 단지 이론이 있어서 그걸 이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인 거지. 예. 그죠? 그러니까 이론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고 인간의 편의상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결국은. 모든 학문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거지. 여기서 이론이 있는데 그거 백날 가지고 원숭이 세계 들어가 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예. 그 이론이. 예. 아무 의미 없거든. 아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 사이에서 이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내에서 예, 가치를 가지는 거고. 그래서 그 이론이나 이런 것들도 맞는데 이렇게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 그 찾아서 보세요. 그 도서관 가면 그 책들 많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 도서관 가서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데 그래서 그 보면 특히나 그 주역 같은 경우는 좀 한번 읽어보면 예, 좀 좋아요. 예, 그런 그리고 음양 오행설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고 그 그리고 저기 그 뭐지? 아 연금술, 연금술사 그런 그들은 책들 이제 서양에 이제 그런 책들도 이제 예. 읽어보면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류를 쓴게그 근래 들어서 가장 쓴 그런 거는 뭐냐면 그 뭐냐면 그 제목이 총아 총균세 혹시 들어는 봤나? 이게 좀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게 예, 그런 책들이 이제 어떤 이런 그 이런 그 이런 요소들 그것들로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쭉 이렇게 하는 예, 그런 책들이라서 이 요런 식의 접근을 하는데 원소적인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런 관점들 굉장히 괜찮은 책들이에요. 뭐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괜찮고 뭐안 보셔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보면 이좀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이런 거좀 이렇게 좀 방향 좀 맞춰주세요. 요 세로로 이렇게 하고 예. 그리고 A4지 좀 제발 해주세요. A4지, A4지. 예. 왜 한꺼번에 훅훅 넘어가지 이게? 민지? 아, 각도 이런 거좀 나오네. 나와라, 민지. 네. 아, 네. 예, 뭐 전체 다 설명해도 되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예, 그런, 예, 자기 하고 싶은 부분 얘기해도 되고. 서양에서 말하는 물불 흙 공기를 정사면체랑 연결하려고 했을 때 물에서 수소, 산소, 수소가 결합하는 결합각이 104.5도인데 이게 108도인 정오각형이랑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을 정다면체 중에서 정오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정20면체와 닮아 있다고 적은 겁니다. 그렇죠. 이 원래 이거 그 화학할 때 이렇게 보면 이제 요, 예, 요 원소들 이제 결합하는 게 이제 결합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제 그
이그 뭐지? 폴리메트. 예. 그뭐그 이쪽에서 용어들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그것들 이제 보면 이거 전부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것들이 결합할 때 에너지를 좀 최소화하고 이 효율은 극대화하는 식으로 얘네들이 결합하게 돼 있어요. 모든 이 장기의 법칙은 그 법칙은 공통적으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얘네들이 이 결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뭐 요런 예 정다각형들의 어떤 결합들 그런 것들 정다면체들의 결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씩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연구 이쪽 분야만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만들고 형태들 그래서 이것들 나도 이게 보니까 그 이쪽 조금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이쪽 부분들이. 그리고 이게 막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결합하는 방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 이게 이론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이 흥미롭 예, 재밌는 연구 주제로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예, 그죠? 뭐 그런 거에 시작점이 이제 요런 것들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건 거죠. 이게 얘네들이 땡기는 힘과 그러니까 밀어내 그러니까 지가 좋아하는 거 필요한 것들은 땡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여기 뭐좀 그러면 자기한테 이제 부족한 뭐 이게 전자라든가 뭐 하여튼 그래서 그 부족한 전자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달라붙고 그래서 그 서로 간에 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달라붙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라서 이게 실제적으로 얘네들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달라붙는 거지. 그러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예. 그래서 요 부분들 예.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요거.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거하고 그 요런 그 결합들하고 실제적으로 요런 그 원소들의 어떤 성질 이런 거하고도 얘기한 이제 이론으로 만든 그런 그 내용도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생각들 예. 충분히 자연스러운 예. 그런 생각. 근데 대체적으로 잘 만든다. 이거 그 이게 각 잡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들 때 각을 잘 잡네 자기들은. 알겠네. 아까 얘기했던 오행상생 그림. 발표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발표하면 되니까. 하나로 비교해서. 채영이 이거 좀 설명해 줘 봐요. 네. 예. 오, 체형이 풀었는데, 시계 풀었어요? 네. 네. 오, 이거 그 풀려보면 애들 한두 명 풀까? 못 푸는 경우도 많고, 그 강의할 때 이렇게 해보면, 오, 잘 푸는군. 그죠. 완전 뿌듯했겠네. 내가 이거 많이 이렇게, 이 문제 많이 이렇게 시켜봤는데, 푸는 데잘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 생각보다 요거 비교한 거좀 설명 좀 해줘봐요 요게 흥미가 좀 생기네 그러니까 표로 딱 만들어서 정리를 예. 그냥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서양과 동양이 서로 일치하는 게 서로 같은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네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예. 교재에 있는 내용을 옮겨서 왔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 좀 해줘봐요. 예, 펴보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서양은 불이랑 공기랑 물과 흙이 있고, 네. 서양은 보통 여성과 남성을 본따서 뭐가 여성적인지 뭐가 남성적인지 서로 구분하는 게 확실히 보였고, 동양은 화수, 토, 목, 금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계절에 대응시키는 게 보였습니다. 계절에 대응시킨다. 그죠? 계절에 대응시키고 그 중심을 토가 가지고 있죠. 이 육지. 그래서 이게 중심을 잡아주는 우리 신체로는 이제 몸, 바디에 이제 팔다리 이렇게 머리 이거를 제외한 예, 몸통 여기에 이제 중심을 잡고 이렇게 하고. 서양은 그거와는 달리 이제 중심을 잡아주거나 그런 건 딱히 없고, 그죠?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 관계로만 이렇게. 근데 여기서 보듯이 동양에서는 공기가 빠졌고 서양에서는 나무나 쇳덩어리 이런 게 빠졌거든. 이거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을까요? 왜 여기서는 이걸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름 왜 그랬을까? 왜 동양에서는 공기는 빼고 서양에서는 나무랑 쇳덩어리는 뺐을까? 더 생각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달랐지 않을까요? 아, 더 중요하게 생각, 그쵸, 그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서양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다가 뭐더 필요하다 싶으면 한 개씩 더 집어넣고 그랬었고, 그죠. 그죠. 그러면 왜 서양에서는 나무랑 쇠는 요 다른 불, 공기, 물, 흙에 비해서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 빼도 된다고 생각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잘 몰라요. 나도 잘 몰라요. 그냥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다른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네. 왜 그럴까? 왜 얘들은 나무랑 쇳덩어리는 좀 뺐을까? 약간 나무랑 쇳덩어리를 생각하면 네. 무기 같은 게 떠오르는데, 그게 서양에서는 무기가 더 저희보다 동양보다 빨리 발전이 됐잖아요. 아, 예. 연금술적으로 그래서 예. 무기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살생 도구라고 생각을 해서 빼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 또 다른 생각 있는 사람, 다른 생각. 소리가 갑자기 들리지 않는다고? 내 소리 안 들려요? 아, 들리죠? 예. 경식이만 그런 것 같은데? 예. 자기 쪽이 문제인 것 같아요. 좀더 볼륨을 높이기 위해서 들고 갈게요. 네. 또 다른 생각 있는 사람. 아, 이거 왜 뺐을까? 요거. 난 내가 생각할 때는, 예, 그죠. 이 나무랑 이 쇳덩어리 이거는 이걸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러니까 서양은 보면 거기 이제 뭐 이렇게 설명들이랑 쭉 보면 서양은 어떤 것들로 다른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서양의 특징은 뭐냐면 이 원소설 이렇게 할때 보면 실제적으로 어쨌든 만들어진 거, 다른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배제를 시켜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들, 가장 근본적인 원소들을 찾는 거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제외시키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봤을 때 나무랑 쇠나 이런 거는 뭐 쇳덩어리 이거는 흙에 의해서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차피 그 압축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예, 물이나 흙 속에서 이거에서 이제 자라나는 거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빼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네들의 이제 생각의 흐름을 보면 그죠? 그래서 이 빼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것들에 의해서 이것들은 이게 생성되고 만들어지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근데 이 각각은 뭐 불이 공기를 만든 거라 공기가 불을 예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꼭 있어야 된다 뭐 요렇게 예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서양의 이 원소설 이 내용들 보면 전반적인 흐름은 좀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소설을 좀 바라보는 시야들이 있어요.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책 내용에도 보면 쭉, 그러니까 자료 내가 나눠주는 거기도 보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예예 기술이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러고 동양에서 왜 공기를 뺐을까? 공기는 동양에서는 근데 나는 이게 보면 나 이거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본 데 동양이 오히려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좀 하는 것 같지 않아? 이론을 찾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얘네들은 실체 중심으로 더 가는 것 같아. 오히려 서양보다 동양이 훨씬 더 실체 위주로 가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왜냐면 이 공기라는 게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 서양 같은 경우는 이걸 잡아놓거든. 근데 이게 동양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의외로 다 빼, 오히려. 그래서 모르겠어. 이게 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관점과는 좀 어떤 약간 좀 반대적인 개념 그 부분들이 곳곳에서 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동양은 실제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실존으로부터 뭔가 이론이 이렇게 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예, 약간 이좀 번외로 생각한다 뭐 요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측면.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 학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어떤 요런 이제 사상적으로는 이런데 이제 그래서 오히려 학문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그 공자왈 맹자왈 또는 뭐 이제 불교 같은 그런 부분들이 더 발달할 수 있지 않았나 이제 뭐 그런 측면도 좀 이제 특히나 이제 이그 불교의 뭐 도덕경이나 뭐 아니 그 불교의 그 뭐지 그 법구경이나 뭐 이런 그런 책들을 이렇게 보면 이 그런 어떤 정신적인 멘탈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자세하게 기술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대급부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해서 채우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이건 내 개인의 그냥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궁금하긴 해. 왜 이것들을 좀 배척했어? 이거는 좀 번외로 하고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오히려 동양이 실체로부터 어떤 예. 이렇게 바라보는. 근데 오히려 서양 같은 경우는 실체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이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그걸로부터 이렇게 하는 게요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예. 확실히 이런 차이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면 이제 그 어떤 동양과 서양의 어떤 사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훨씬 좀더 나이스하지 않을까. 내가 뭐 이쪽 그 학자들 이쪽 전문 학자가 아니라서 예좀 그렇고 이 그래서 요 부분들은 난좀 이제 그 요쪽 분야 예, 전공자 교수님들이랑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긴 해요. 예 다음에 만나면 기회 되면 한번 예 얘기를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예, 그러면 좋겠죠. 이거 좀, 예, 세로로 좀 이렇게 좀 웬만하면 A4지에 좀 해주시고요. 네. 현아, 예. 네. 요좀 다른 관점의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아서 좀 네. 궁금하네. 예. 네. 저는 교수님이 생각해 보라고 하신 부분에 네. 대해서 조금 써봤는데요. 정다면체가 이 다섯 개만 존재할 수 있는 이유나 네. 네. 아니면 정이라는 가진 도형들이 어떤 이유로 그런 이름을 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써본 것 같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아, 네.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예. 네, 저는 정을 가진 정이라는 이름이 붙은 애들은 어떻게 그런 이름을 얻게 되었냐라는 질문에 좀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어떤 집단의 한 시각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할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어떤 수학을 배울 때도 어떤 무질서한 것을 배우기보다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일정한 것을 학습한다는 것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학습된 저희의 시각에 이런 일정한 도형들, 규칙성을 가진 도형들이 예뻐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정한 예, 규칙을 가진 예 그리고 일정한 것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더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 정형화되고 예좀 다듬어진 것들 예 그런 게 아름다워 보일 수밖에 없다 아름답다 무작위한 것 무작위한 것을 배우지 않는다? 요 말은 조금 애매하긴 하네. 무작위한 것을 배우지 않는다. 예, 그죠? 요즘 들어서, 21세기 들어서는 이제 무작위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죠. 학계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라는 게. 근데 뭐,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규칙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근데 다 웬만큼 팠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볼 때, 이게 무작위한 거, 여기서 무작위한 거라치란 게, 이게 실제 무작위한 건지, 아니면, 복잡해서 무작위하게 보이는 건지, 예, 뭐, 이거는, 뭐, 판명된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컴플렉스 시스템 이제 복잡계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다루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복잡계를, 복잡계에서도 이제 규칙성을 찾고 이러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하죠. 모든 분야의 이제 학자들이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을 다루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보통 이제 통계 역학적인 거고 통계적인 거고 그래서 무작위한 것들로부터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이제 뭐그 양자 역학 그러니까 물리 쪽에서 양자 역학이고 그 수학에서는 이제 소수 정리 소수와 관련된 이론들 예 그리고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그래서 다 같은 것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접근하는 방식,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서 이 도구 그 대상은 똑같은데 도구들이 좀 달라서 그렇고. 예. 그래서 근데 그래서 이제 이쪽 분야에서는 이제 뭐 하나 풀리면 나머지 분야도 싹다 풀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충분히 그럴 것 같고. 나도 그런 이쪽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근데 어려워서 못 하겠어요. 복잡계 이쪽은 너무 어려워서, 아, 진짜 논문서기도 그렇고. 예. 나의 그 지능의 한계를 느껴요. 지능의 한계. 그래서 이 아, 그죠? 예. 그래서 내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아, 이쪽은 진짜 천재들만 하는 것 같다. 내가 괜히 이쪽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능력도 없는데. 예, 그죠? 이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데. 예. 재미는 있어요. 예, 재미는 있고. 근데 왜 저기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일정한 것이 아름답다? 아름다워 보이는가?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현아는? 결국, 네, 결국에 이런 도형들도 예. 어떤 수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발견해서 저희가 알게 되고 학습한 건데, 네. 그것들만 저희가 많이 자주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이게 아름답구나. 이게 정형화된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학습에 의한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본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 그것도 어떤 수학자들의 본능에 의해서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되어졌고, 예.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그걸 배우니까 그것을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싶어요. 좀더 쉽게. 그래서 뭐 반반이다. 예. 그죠? 반반이다. 예, 그래서 학습에 의한 것도 있고 본능적으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들이 아름다운 것은 분명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어느 정도는 그런 것 어느 정도는, 그러면 나머지 어느 정도는 뭐예요? 나머지 어느 정도? 같아요. 뭐 자기가 사람의 생각나는. 예. 네, 취향에 따라서 뭐 규칙적으로 나열된 게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부류는 무질서한 것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것들을 아름답다, 특이하다.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른 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요 아름다운 것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 시간에 예, 좀더더 한번 구체적으로 좀 다뤄볼 예, 예정이에요. 예, 그래서 그죠. 여기에서는 그죠. 여정, 예, 정을 가진. 그래서 정자 붙은 것들. 정자 붙은 것들은, 그러니까 수학에서 그럼 정자 붙은 것들은 어떤 것을 정자 붙여요? 어떤 것에? 규칙이나 일정한 모양을 가진 친구들이니까요. 일정한 규칙이나 일정한 모양,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 아, 왜냐면 자기 수학 교육과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학교 가서 가르칠 거 아니에요. 뭐라고 가르칠 거예요? 예. 왜 정자를, 어디서 봐도 예. 같은 예. 길이나 모양을 가졌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면 되지 않을까? 예. 그죠. 그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죠. 예. 그 맥락이에요. 그 맥락인 거고. 그래서, 왜냐면 가르치는 사람은 좀더 이제 확실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네. 그것만이 맞다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정형화된 이제 정의적인 내용들을 또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런 맥락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좀 돼야 돼서, 가르치는 입장은, 예, 밑에 이거는, 이거 좀 설명해 줄수 있을까? 이거는 예. 그 교수님이 주신 자료에 맨첫 부분, 서론 부분에서 어떤 죽는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를 다룬 게 이번 주제였기 때문에 어떤 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본
내용이고요. 네. 어떤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뭐 태어나게 됐으면 그 죽을 때의 과정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죽는다는 거에 가치를 매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한테 그 가치는 어떤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생각하면서 사는 것. 나에게 값지게 죽는다는 것은 좀 생각하면서 사는 삶. 나는 생각한다. 그죠? 예. 고로 나다. 뭐 이런 얘기. 예. 그죠? 이 어떤 내 인생에서 갑지다. 내가 갑지게 죽는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예. 뭐 정답은 있을 것도 없고, 정답은 애초에 있을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각 나름마다 나름대로, 예. 그 나름의 어떤 갑지게 죽는다는 것, 갑지게 산다는 것. 예. 근데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선택을 우리가 못 했잖아요. 뭐 몰라, 무의식 중에 뭐 은연 중에 뭐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가 선택 해서 태어난 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럼 뭐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거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살지만,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렇게 살지만 내일 갑자기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예, 그죠?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뭐 어떻게 될지도 몰라. 예, 사람의 일이라는 거는. 예.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 거고, 한치 앞을 알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내일도 존재할 거고, 모레도 존재할 거고, 뭐 10년 뒤에, 어쨌든 뭐 한동안 또는 무한히 살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면서 살잖아, 그죠? 예. 잠재 무의식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좀 마음이 편하거든. 예.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시한부 인생. 근데 어차피 모든 인간은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죠? 시한부 인생이에요. 도깨비는 제외하고, 예. 도깨비는 제외하고, 예. 그죠? 이 시한부 인생이란 말이지. 예. 이 시한부 인생인데 우리는 시한부 인생처럼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고, 예. 그죠? 조금 더 길다 뿐이지. 결국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런 인생인데 그래가지고, 근데 그 시한부 인생이라는 게좀더 몇십 년 이렇게 되니까 좀 그런 건데, 실제적으로 시한부 인생이 뭐 1년이다 라고 생각되면 다르게 살겠지, 여러분들이. 나도 그럴 거고. 또는 한달 남았다. 한달 뒤에 내가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처럼 안 살겠지. 아, 나도 그럴 거예요. 나 지금처럼 안살것 같은데. 예, 한달 뒤에, 예, 죽는다고 하면. 예. 그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예. 그죠. 그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예. 이게, 그래서 뭐 요즘에 막 이렇게 자기 개발, 자기 그거 하면서 이렇게 해서 관체험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거 해보고 나면 확실히 많이 달라진대요. 생을 접하는 방식이. 근데 내가 생각할 때도 충분히 그럴 것 같아. 왜냐면 간혹 간혹 문득 문득 나 같은 경우는 가끔씩 죽음을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져요. 확확확 확, 확 달라져요. 예. 뭐이 20대에 파릇파릇한 새싹들한테 뭐 이런 얘기, 죽음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안 좋은 것일 수 있겠지만, 살면서 문득 문득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보면서 사는 것은, 예, 조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데, 예,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뭐 우리 특히나 이 죽음은 남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누가 이제 돌아가시거나 죽으면 그때 이렇게 또 충격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서 또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다시 한번 더 어떻게 살지 또 재설계해 보게 되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죠? 우리가
이 장의 주제인 어디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본. 그리고 우리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을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네, 어떻게 살 것인지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 예, 그거라도 우리 마음대로 해보자. 신에게 대항하여, 예,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죠? 예, 그런 거니까. 그게 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할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 그렇다고 믿고 사는 것이 좀더 정신 건강에 좋아서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헐, 또 길게 얘기를 했구나. 한 시간 반이나 지났네. 예, 뭐 누가 할 얘기 있어요? 할 얘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만들고 이러면 좀 미안해요. 예,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엄청 걸렸을 텐데. 예, 좀 미안해. 오, 연경이도 풀었나 본데. 요 색종이 예쁘더라. 예. 도영이랑 매치 시킨 거 설명한 친구가 잘 없네. 제발 좀 A4지에 좀 합시다. 예, 레포트. 이 봐봐, 잘안 보이잖아. 예, A4지에 좀 해주세요. 그 이거 배경 좀 하얀 거에다 해줍시다. 이거 그걸로 쓴 거잖아, 패드로. 배경 하얀 걸로 바꿔서 좀. 관우야, 예, 부탁입니다. 이그 도영이랑 결부시켜서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했으면. 예. 이 정다각형하고 이 원소들하고 이 매치시켜서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한 그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예. 왜냐면 이게 지금 동양의 그 원소 사원소 설, 그리고 동양의 오행, 예, 서양의 사유원소 설, 그리고 정다면체 다섯 개 요거, 그죠?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매치가 되는 부분, 매치가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싶은데. 누구였지? 은지, 나와라, 은지. 은지만 하고 좀 마칠게요. 예. 은지 어딨지? 네. 예. 쉬는 새 불러서 미안해요. 예, 여기 설명 좀 부탁해요. 저는 예. 도용 뭐랑 매치시켜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예. 일단 정사면체는 저도 불을 생각했었는데 그 왜? 그림체 저처럼 약간 뾰족하고 예. 불 모양처럼 저기 그려놓은 예. 것처럼 예. 생긴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거를
됐고, 그리고 정식 12년째? 아, 20년째. 예. 이거는 도형, 아, 원소랑 연결을 못 시키겠어서 그냥 네. 지구라고 생각을 했다고 썼었어요. 아, 예. 그, 이거 만들 때 위에 예. 다섯 개 하고 밑에 다섯 개 네. 해서 이렇게 합치잖아요. 예, 그쵸. 그래가지고 막 북반구하고 남반구가 합쳐진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원소랑은 잘 연결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네. 그러고, 다른 거, 뭐, 6면체, 8면체, 12면체, 뭐, 이런 거는. 도형이랑. 원소랑은 연결을 잘못 시켰던 것 같아요. PDF 파일 읽으면서 그냥, 예. 적힌, 그 뭐지? 팽이, 아, 팽이래. 정팔면체는 그, 유클리드 기하학 원본에 그, 공기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하고 불면은 예. 돌아간다고, 아, 예. 공기의 불완전성? 막 그런 걸 나타낸다고 하 예. 그랬더라고요. 예. 전 이게 뭐지 보고 팽이라고만 아, 생각했었다고 예. 밑에 적혀있는데 예. 원소랑은 연결을 못 시켰던 것 네. 같아요. 다른 거는 예.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게 뭐 정사면체는 대부분의 경우에 굳이 매치시키라고 한다면 인 거죠. 지금 여기는. 그래서 그죠. 굳이 매치시키라고 한다면 가장 예, 그래도 이렇게 이견이 없는 경우가 이제 정사면체. 불이랑 매치시키는 경우. 그죠? 뭐 요런 걸 거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이런 나머지 이렇게 매치시키는 거 보면 거기 막 주저리주저리 설명을 했는데 아뭐 그럴 듯도 하고 좀 아닌 듯도 하고 그죠? 예.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서양에서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 그 생각을 할때 어쨌든 이제 그이 도형들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형상화를 시키고 싶었던 거지. 얘네들은. 그래서 어떤 이 원소들인데 이것들을 형상화시켜서 어떤 도형이랑 매치업을 시키면 어떤 도형과 매치업을 시키면 될까? 그러니까 형상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미지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그거를 이그 비주얼라이즈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이 도형 입체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심플한 형태의 이제 어떤 거랑 좀 매치시키면 좋을까? 어떤 것들. 그래서 그것들 중에서 이제 도형들 중에서 그나마 자기들이 알고 있는 도형들 중에서 어떤 도형이 좀더 완벽할까? 좀더좀 자연에 가까울까? 이제 어떤 것들이 좀더좀 특징적일까? 그래서 한 것들이 이제 정자 붙은 정다면체들인 거고. 왜냐면 그나마 이제 다른 것들은 막 이제 다양한 도형들, 근데 솔직히 이제 다양한 도형들이 합쳐져서는 잘안 맞아요. 하나의 이렇게 도형이 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똑같은 도형들로 돼 있어야 많이 좀더 이렇게 잘 맞춰서 이 입체 도형이 좀잘 만들어지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 이게 좀더 나이스하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했던 거고. 예.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서 과연 이 우리가 생각하는 원소들이랑 어떻게 좀 매치업을 시키면 괜찮을까? 어떤 게좀더이잘 맞을까? 어울릴까?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도형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원소의 특징을 좀더 생각을 해본 거지. 그랬을 때, 그러니까 불은 정사면체랑 좀 이렇고, 그다음에 흙 같은 경우는 정육면체랑 좀 그렇다. 예. 근데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좀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실제적으로 흙이라는 게 형체는 없어요. 흙이라는 게 형체는 없지.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전부 다 각지게 좀 많이 하거든. 예,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나름 설득력도 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뭐 벽돌을 만들고 뭐 흙으로 뭘 만드는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다 이제 이 직육면체, 정육면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지게 좀 많이 만드니까 이거는 뭐이 효율성 그리고 공간의 극대성 특히나 이제 도시공학과 고 그러니까 그죠? 예. 그런 극대성의 측면에서 충분히 예, 설득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왜 각지게 이렇게 만드는가? 공간은 그 공간을 각지게 만드는 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율성적인 측면 때문에 많이 그런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좀그 반듯반듯한 것들에서 좀 탈피해서 곡선을 많이 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 도시공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이 힘든 일이고 효율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 특징, 그러니까 특정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하죠. 예.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오페라 하우스 같은 그런 거라든지 좀 약간 특수 목적이 있는 것들은 좀 다르게 예, 그렇게 좀 많이 예, 하기도 하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정육면체로 이렇게 그 흙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은 그렇게 반듯반듯한 게 하게 하는 것들이 좀더 예, 나이스하니까 좀더 효율적이니까 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정12면체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랑 매치업을 시켰는데 실제 이 우리가 천체나 그 관측도나 뭐 이런 거 보면 전부 다이 정12면체에 맞춰서 어떤 별자리나 이런 것들 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실제 그 별자리나 이런 그런 것들 보면 정12면체에 맞춰서 거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 자료들을 보면 좀 그렇게 별자리 하는 뭐 동아리나 이런 거 고나푸스인가? 뭐 하여튼 몇개 있어요, 동아리가. 예, 거기에. 그래서 그런데 가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12면체 이렇게 해가지고 형상을 시켜서 그 내에서 이제 별자리 모양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 이런 거의 맥락에 예, 맞춰서 거기에 이제 준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런 어떤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그 우리 실상에 곳곳에 이렇게 적용돼 있어요. 왜냐면 이 고전 학파들이 쭉 이런 것들의 베이스 내에서 이렇게 우리 현대 문화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이 근본으로 해서 하니까 그렇게 탈피해서 뭐 그렇게 잘안 돼요. 예.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정20면체 같은 경우는 그죠? 이뭐 거기서 이제 설명을 보면 물이 가장 변화무쌍한 거니까. 솔직히 물은 어떤 완전 형체가 없고 뭐 담는 용기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 변화무쌍한가 이런 것들의 측면에서 보면 정20면체의 가장 이 도형들 중에서는 가장 변화무쌍하고 하니까 거기에 매치업을 시킨다 뭐 요런 맥락 예, 나도 요런 부분은 약간 좀 동의하는 예, 동의할 수도 있는 예, 그죠? 뭐 그런 측면으로 이제 설명을 해놓았고 이제 정8면체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공기랑 이제 매치업을 이렇게 시켰는데 저이 공기는 이 그죠? 이 결국 뭐 공기라는 거는 그 온도차 예 결국은 온도차는 태양이 만들어내는 예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공기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이 특히나 그 흐름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예 그런 것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다룬 게 이제 이렇게 뺑글르르 돈다 뭐 이런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한 거고 이거 뭐 거의 좀 어거지에 가깝지만 예 그래서 나름 이렇게 이 매치 근데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는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지 매치업을 시키려고 이렇게 끼워 맞추고 근데 그러려고 다 보니까 공기의 특성을 좀더 생각해 보게 되고 정파면체의 특성을 좀더 생각해 보게 되고 요 부분이 중요한 거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지. 이거 억지스럽지만 왜 이런 걸 굳이 해보냐면은 이거를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
불의 특성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보고, 정사면체의 특성에 좀더 생각해보고, 예. 형태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보고, 예. 요게 더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지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뭐 이제 사원서, 오행설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도구일 뿐이야. 예.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기 위한, 예. 도구인 거지. 핑계거리일 뿐인 거지. 실제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고, 오늘 나는 여기까지 할까 싶은데, 혹시 더 얘기하고 싶거나 더할말 있으신 분은, 예, 얘기를 해 주시고, 예. 나한 시간 반에 이렇게 딱딱 끝나려고 하는데,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은, 뭐, 계속 길어져요. 원래 내 성향이 그래. 예. 할 말이 많아서. 지금 여기까지 녹화는 착실하게 돼 있었고 그 녹화 업로드 한거그 해놓은 거는 예본 사람 손 아무도 안 봤구나 아몇명 봤구나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다시 이렇게 보시고 그건 뭐 선택적인 거니까 근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고 예 그래서 나 이제 강의 끝나고 하루 이틀 내에 업로드 이렇게 매번 시킬 테니까, 예. 그리고 영상, 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록 중이다 이런 거뜰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 설명할 때 기록 중 아니면, 예, 녹화하라고 좀 얘기 좀 해주고, 예, 시작할 때 항상 좀 체크 좀 해주시고, 가끔씩 까먹을 때가 있으니까, 그죠. 중간에도 이제 녹화가 안 되거나 이러면, 예, 좀 해주시고. 예. 그리고, 뭐, 다른 할 얘기 없나요? 없으면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좀 보도록 합시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수고했어요. 예.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할말 있는 사람 남아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기록을 좀 할게요. 이거는. 예. 자, 예. 근데 그 판타지 같은 데 보면 마법 같은 게 나오니까 거기서 보면 예. 보통 사원서인데 예. 번개 같은 것도 등장할 때가 있잖아요. 아, 전기 번개. 그쵸.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전기 번개는 왜 원소에 못 들어갔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왠지 원소는 그러니까 주위에 뭔가 많이 익숙하게 보여야 되고 그리고 번개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뭐 약간 번개로 인해서 인명 피해도 나니까 위험한 것으로 인식이 돼서 원소로 못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요즘 시대에서 보면 전기 제품 같은 게 많으니까 무슨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약간 그러니까 아예 배경 지식이 없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전기가 원소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죠. 전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근데 그 예전에 뭐이 당시나 이런 때는 그러니까 전기라는 거는 그 신의 재앙, 신의 벌뭐 이런 관념으로 이제 자리 잡았을 거고 왜냐하면 잘못했을 때 이제 벼락 맞거나 번개가 치고 이런 것들은 진짜 이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벌뭐 이런 쪽에 그런 그거였을 거고 그러니까 뭐 그거를 가지고 다루거나 뭐 이런 거는 엄두도 안 냈을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좀더 이후에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고 근데 실제 현대에 들어서는 이 전기가 굉장히 중요한 예 그죠 요소인 거지 그래서 지금의 입장에서 와서 보면 이 전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실제적으로 이 원래 전자기야. 여기서 거의 어떤 지금 물리학적이나 이제 자연계의 흐름은 다 설명이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전자기에 의해서 거의 어떤 역학적인 것들은 역학, 뭐 동력학이든 정력학 이런 부분들은 싹다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굉장히 그 강력한, 파워풀한 이제 그 도구이면서 이제 체계거든요. 이 이제 현대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한자리 할 함직하고 실제적으로 지금에서는 뭐 거의 어떤 중심에 원소들이 어떤 중심에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구의 운행에서 볼때 지구가 이제
자전 공전하면서 이 기울어져 이렇게 돌면서 거기서 전자기가 이렇게 발생하면서 그거에 의해서 모든 이 자연계의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굉장히 예, 직접적으로 받거든.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막 사람들 막 얘기해서 뭐 산에 가서 뭐 전기를 받아온다느니 뭐 이렇게 기가 있는 실제적으로 그런 게 이제 이 그죠? 이 전자기하학적으로 굉장히 설명이 충분히 되는 부분이거든. 예. 그래서 막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건 굉장히 설득력이 좀 있고, 예.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 우리 도형이랑 결부시켜보면 전기는 뭐랑 좀 결부시키면 좋을까? 저는 그래서 정팔면체 생각했거든요. 약간 정말, 모양, 우리가 보통 정팔면체? 네, 모양이 살짝 저희가 예. 번개 치는 모양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팔면체. 뾰족한 그런 느낌, 약간 예. 공기 쪽으로 내리치는. 아, 그래서, 아, 약간 번개 모양이다. 아, 그죠. 번개 모양이다. 오, 그죠, 그죠. 뭐, 설득력 있어요. 예. 그죠. 공기나 번개나, 그죠. 찌지찌지직. 그죠. 이걸 받아서 채영이, 예. 요기에 대해서 조금, 예. 아니, 지금 들었잖아. 우리 둘이 얘기하는 거, 예. 자기의 의견도 좀 들어봅시다. 예. 아무거나, 예. 지금 얘기한 전기와 관련해가지고, 예. 뭐. 근데 예. 약간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한 내용이 생각이 났는데, 네. 저는 오목 다면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오목 다면체의 예. 모습이 더 전기랑 매치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오목 다면체들 중에서 어떤 거? 여기 좀 그려볼래요? 지금 그릴 수 있거든요. 저기, 예, 거의 옵션 들어가 보면, 예, 있어요. 제가 만든 모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기야, 그럼 제가 좀 이렇게 보여줘봐요. 만들었거든요. 오, 예. 오, 오. 이게 더 전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예. 그쵸. 예. 맞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정다면체에서 좀더 나가가지고, 이게 오목다면체, 그리고, 그니까, 두개 이상 조합해서 만든, 이게 쭉 있거든요. 이제 좀더 나아가면. 그래가지고, 그거는 지금, 뭘로 만든 거죠? 그니까, 그한 면이 지금 정삼각형들인가? 아니면, 아니요, 오각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오각별? 아, 별들 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한면 자체가 이등변 삼각형인가? 거기 지금 한면 각각이. 이등변 삼각형? 아니면 아, 네. 정삼각형은 아니죠. 네, 이등변 삼각형. 그죠? 이등변 삼각형들인 거죠. 예. 그죠? 아, 그런 거좀 보여주고 그러지. 아까. 아까 할때좀 보여주고. 그러니까 내가 뭐 남들 내가 노력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자랑질 해도 되지. 예. 건데 그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죠 왜냐면 굳이 이제 이 기본적인 여기에 나온 것들에 매몰될 필요는 없어요 이 사람들이 했던 게뭐이 사람들이 뭐 대빵도 아니고 그지 굳이 이 사람들의 그거를 따라야 될 필요는 없고 지금은 이제 현대에 맞게끔 재구성을 할 필요성도 있는 거고 그죠 뭐 굳이 이제 뭐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보고 만들어보는 것들, 그죠? 오목다면체로 이제 번개, 예, 번개 같은 거 하나 집어넣고 오목다면체도 이제 추가를 해서, 예, 그죠? 다면체 이렇게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하고, 그죠? 예, 좋아요. 예. 아 이런 거 이제 다른 애들 같이 있을 때 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예. 얘기를 좀 하라고. 그죠? 그리고 자랑질도 좀 하라고. 왜냐면 그런 거 만드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예. 예, 많이 걸린다고. 예. 물론, 많이 걸린 만큼 자기들은 이제 많이 얻어가겠지.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자랑질까지도 해보고, 빼먹을 수 있는 건다 빼먹어야지. 그죠? 재영이는 뭐또 다른 얘기 할거 있었어요? 아니면, 예.
궁금한 건 아닐까? 저는 예. 오목다면체가 왜 정다면체 안에 따로 속해지지 않는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게 저기 그 오목까지 들어가 버리면 이제 볼록이 아니라 오목까지 들어가 버리면 너무 많아져요.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지고 또 무엇보다 이 기본적으로 정자는 못 붙이지. 정다면체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정다면체는 모든 뭐 꼭지점 모든 점에서니까 각도와 방향 그 크기 이제 그게 다 같아야 되거든. 정자가 붙은 건 이제 정다각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각 변과 각 그러니까 각 변의 길이가 같고 각 각들이 다 똑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도형은 각과 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 그것들이 다 똑같아야 되거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예, 그러면 정자를 못 붙이지. 예, 그죠? 이등변 삼각형이지 이등변 삼각형은 아니거든. 예, 그래서 정자는 못 붙여요. 그냥 다각형인 거지. 예, 그죠? 그래서 예, 뭐 그거는 이제 확장을 하면 이렇게 할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정다면체만 가지고 왜냐면 여기서도 할 때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정자를 붙인 것들. 왜냐면 정자를 붙인 것들이 좀더 이게 좀더 레귤러하고 예, 좀더 포멀하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한 거고 그것들을 좀더 추린 거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자가 풀리면 정자가 안 붙은 이제 다각형이 되면 워낙 이제 다양해지고 많아지니까 뭐 그러면 이제 이거 다루거나 뭐 이렇게 하기가 좀더 용이하지가 않지.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오목다면체라든지 이제 이 준정다면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해서 부분적으로는 또 다뤄요. 각각 이 세부 분야에서는 또 다루지. 예, 도형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루긴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이제 그것들 중에서 가장 대표격이라고 할수 있는 게 이제 정다면체, 정다각형. 보통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도형을 다루는 데서 그렇게 하는 거고. 거기서 좀더 들어가면 이제 그래서 거기서 좀더 내려간 게 준정다면체. 준정다면체는 이제 이 다면체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다 똑같은 건 아니고 거기서 이제 다른 것들 이제 섞인 거, 두개 이상 이렇게 섞인 것들은 이제 준정다면체라고 얘기하거든. 그게 대표격이 대표적인 게 이제 축구공 같은 거. 육각형이랑 육각형, 정오각형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준정다면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거지. 예.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게 이제 아름다움의 측면에서 보면 좀 다름이 있지. 그러니까 보면 어떤 거는 실제적으로 지금처럼 제이가 만든 것처럼 오히려 그게 더 예뻐 보이잖아. 예. 네. 준정다면 그러니까 다면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기준에 따라 좀 다르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아름답다라는 관점에서만 한건 아니고 이제 수학에서의 아름다움이 어떤 거냐? 그건 조금 다르거든. 이제 이게 수학에서 아름다운 건 심플하면서 효율적인 것들. 예. 그러니까 이 수학은 가장 이 양대축이 뭐냐면 심플리파이 이제 이 단순한 거. 그러니까 수학은 되게 단순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기호도 단순한 것들 좋아하고 그러니까 복잡한 거는 싫어해. 어떤 아무리 좋은 것들도 공식도 단순하지 않으면 안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해. 그게 그 공식 좋네. 그런 공식 괜찮아. 그렇지만 그거를 그렇게 이잘 사용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 식도 깔끔하면서 그 특징을 그대로 잘 살려서 아주 심플하잖아요. 뭐 그게 어렵지도 않고 딱 와닿고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거라서 이제 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정다각형, 정다면체 이렇게 보는 거고. 예. 그래서 어디까지는 이제 수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거고.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얼마든지 좀 다를 수가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축은 이제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예, 효율성, 효용성. 예. 그리고 그런 지금 이제 이 오목
다면체 뭐 이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만들거나 이제 그런 것들 다루기도 좀이 효율성에서 좀 떨어져요. 예, 아무래도 정다면체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차이점이 이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효용성 측면, 그리고 단순화 측면, 그런 이 양대축을 잡고 보면 대충 수학에서의 이런 것들이 조금 맞아 들어가요. 예, 전반적으로 그게 주된 핵심적인 부분들이에요. 예, 내가 지금 11시에 또 수업이 있어가지고, 예. 더 얘기하고 싶으나 다음에 또 얘기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예.